안녕하세요. 김혜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번 러시아에서 오신 선생님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기대되지 않나요? 저랑 같이 가보시죠. 저희가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소개를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안녕하세요. 다시 저는 한국에 11년 차 사는 러리타라고 합니다. 아, 근데 11년이면 되게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혹시 고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고향, 우리 한국이랑 비슷해요. 사계절 있어가지고 봄, 여름, 가을 다 그냥 여름이 좀 잘 봐요. 가을, 겨울 너무 길고 봄, 여름은 좀 잘 피해지나요. 저 완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엄청 좋아요.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얼어 죽어요, 우리나라에. 네, 러시아에서 한국 오실 때 이제 뭔가 마음을 되게 굳게 먹고 와야 되잖아요. 네. 혹시 그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죠. 저랑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기 살고 싶고요. 이것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거의 안 와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조금 많이 힘드셨는지. 힘들면 아직도 힘들죠. 언어. 언어가 제일 힘들어요. 한국말 좀 진짜 얼마나 11년 살아도 끝까지 못 배우겠어요. 못 알아먹은 거 많고 가끔 이거 조금 사람들 같이 울리기 좀 힘들어요. 우리 좀 언어를 또 잘하면 또 한국 사람들 같이 또 잘 울릴 수 있잖아요. 이거 언어를 좀 모르니까 밖에 놀이터 어디 애들 데리고 나가도 이것 때문에 조금 뭘 또 물어본가 봐 긴장되고 불안불안하고 마음이 11년 살아도 아직도 우리 50%도 못 알 걸 한국말을. 100% 알면 이건 30, 40년 살아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언어 때문에 제일 문제이고 언어 때문에.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혹시 그러면 이건 사실 질문지에 없는데 지금 한국어 어떻게 배우고 계시는지? 한국말을 쓰고 우리 남편이랑 애들 아빠랑 같이 또 많이 말하고 제일 웃기는 거 한글은 놀이방에서 배우고 사실 음악을 계속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을 계속 듣게 되고 아래서 계속 한글이 나오잖아요. 글자들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한글을 배우고 제일 먼저 한국 드라마요. 한국 드라마 처음부터 우리 봐준 거 이거 한국 드라마예요. 이거 보고 많이 배워요. 드라마를 많이 보면 진짜 많이 배울 거예요. 이거 완전 더 공감돼요. 저 처음에 중국어 배울 때 솔직히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랑 대만 드라마 보면 좀 막 로맨스 드라마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로맨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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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보면서 막 헌하오 막 이러고 있고요. 네, 맞아요. 네. 우리도 아침부터 이거 TV 드라마 보고 저녁에도 다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배웠어요.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 드라마로 배우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제 메인 들어갈 건데요. 이제 오늘 만들 요리가 뭔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딱 식탁을 보니까 지금 파프리카 맞죠? 파프리카 요리예요. 네. 파프리카로 어떤 요리를 하실 거예요? 제일 쉬운 요리예요. 이거는 한국 여자들 제일 많이 신경 쓰잖아요. 피부 관리 이렇게 한 거.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파프리카는 비타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음식. 빨리 쉽게 하는 음식이에요. 되게 러시아 요리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요리들 중에 이 요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먹은 음식이니까 또 쉽게 빨리 치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는 음식이니까 또 이거 만들 때 계속 우리 고향도 생각이 나고 부모들도 생각이 나고 가족끼리도 이렇게 먹으니까 우리 애들도 조금만 계속 한국식으로 말고 우리나라도 좀 알아야 되는지 아닌가 비가 조금 이것 때문에 이걸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저희가 선생님 소개를 마치고 손도 다 씻고 요리를 하러 왔어요. 그럼 저희 요리에 들어갈 재료들 먼저 한 번씩 보고 갈게요. 그럼 우리 오늘 재료가 파프리카, 고기. 이거 고기는 돼지고기도 할 수 있고 소고기도 할 수 있고 아무거나 닭가슴살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양파, 당근 하나. 그리고 이거 너무 쉽게 구울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볼까요, 한번?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천천히 살살 이걸 태야 돼요. 알을 너무 쉽고. 이렇게 눌러주면 저희가 바자 나와요.
이거는 아무거나 고기 쓸 수 있습니다. 말을 우리 네. 안에 들어갈게 익겠습니다. 엄청 능숙하게 하시네요. 시집 가면 엄마 때면 딱 할 수 있어요. 아가씨 때 다 못해요. 시집 가면 철식들 위해서 다 해요. 아가씨 때 양파 안 쓰라요, 미워요, 아니면 손에서 냄새나요. 이거 그대로 있었어요. 너무 짧게 이렇게 해버리면 육즙이 나가버리고 조금 맛이 달라요. 하나만 대봅시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쌀을 넣고 담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 합쳐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카톡 안 치고 살짝 치우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다가 이걸 담아야 돼요. 나머지는 그래 당근은 여기가 좀 예쁘게 넣고 안 들어간다. 들어오기 마련. 이렇게 하나 빼고 높아요. 이렇게 이거는 금방 우리다 이거 넘었잖아요. 당초 양파가 넘었잖아요. 금방 하다가 이렇게 롤처럼 빙글빙글빙글빙글 돌리면 돼요. 이렇게 오븐에다가 지금 이제 우리 이거는 우리 지금 이렇게 올릴 거예요. 드셔보실래요? 한번 먹어보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먹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맛있겠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너무 뜨거워요. 네. 오, 향 특이하다. 향이 괜찮아요? 맛있다. 맛있어요? 어, 다행이다. 맛있다. 아, 지금 진짜 다행이다. 엄청 긴장되는데. 소불고기 덮밥. 네네네. 네, 그런 느낌 나요. 느낌 네, 맞아요. 좀 피자처럼 잡았어? 이렇게. 아~ 피자랑 똑같아. 이렇게 먹어도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엄청 기대됐어. 이제 먹어봐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한 맛도 되게 많이 나고 맛있어요. 파프리카도 조금 해서 먹어볼까요? 네, 파프리카랑 같이 파프리카를 파프리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올려가지고. 진짜 맛있어. 파프리카 같이 먹으면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 확실히 이거 밥에다가 파프리카를 조금 찢어가지고 올려 먹어야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파프리카 향도 되게 좋게 팍 나고 맛있어요. 그 많던 거를 지금 다 먹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워 뜨거워 이러고 있었는데 세 개 때 딱 먹으니까 이게 파프리카 향이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요. 네. 그리고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먹으면은 계속 돼요. 먹고 네. 싶어. 다행이다. 그리고 양파빵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다. 오늘 저랑 이렇게 같이 요리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갈롭식. 갈롭치 만들어봤는데요. 누리밥집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광주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